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 본 영상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서대문구 소식을 소리로 전달하기 위해 매월 제작되고 있습니다.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 영상 해설은 1. 서대문 마당 5호로 표지 2. 포커스업 사랑으로 함께 걷는 효행 3. 테마 플러스 하나 나이아가라 실버 파워 일자리 4. 테마 플러스 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행복 라이프 5. 테마 플러스 셋 면역력을 키우는 건강 체조 6. 서대문 뉴스룸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7. 서대문 생활백서 8. 서대문구 의회 소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대문 마당 5호로 표지 5호로 표지는 홍제천 폭포마당에 쏟아지는 하얀 물줄기와 이를 둘러싸고 이미 풍성해진 연초록의 잎이 풍성한 나무들을 배경으로 폭포 수 및 물가에는 직사각형의 징검다리가 가로로 나란히 놓여 있고 4명의 청년이 힘찬 발걸음으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잘 견뎌준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서대문구의 경치를 선보이며 평안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커스업 사랑으로 함께 걷는 효행 가정의 달을 맞아 2019년 서대문구 효행상을 수상한 강미숙 씨를 통해 효와 가족에 대해서 되새겨봅니다. 사진 속은 효행상을 수상한 강미숙 씨가 시아버지 박치룡 어르신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웃고 있습니다. 강미숙 씨는 홀로 되신 시아버지를 10여 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조손 가정을 보살피는 등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시아버지께 꽃바구니를 건네는 강미숙 씨. 치매 판정도 받고 평소 묵뚝뚝한 시아버지시지만 속내는 이렇습니다. 자식들보다도 며느리가 최고야. 꽃보다 더 예뻐. 테마 플러스 하나. 나이아가라 실버 파워 일자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르신 일자리부터 복지, 건강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먼저 나이를 잊고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시니어를 위한 맞춤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찾아가는 이동식 스팀 세차사업단 취익취익은 서비스 출장 세차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이 전문 교육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밑반찬 제조 및 배달 사업단인 야미야미는 전문 요리학원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활동 가능합니다. 시니어 빨래방 뽀송뽀송은 세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수거부터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시니어는 교육 후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 배송은 일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취익취익, 야미야미, 뽀송뽀송 모두 서대문 시니어 클럽 6389-998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르신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재개할 예정이니까 추후에 공지되는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 플러스 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행복 라이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 정보를 소개합니다. 혈압을 체크 중인 의료진 사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으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는 보건소 의약과 339-1738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시키세요. 경제적 어려움에 힘이 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과정을 거쳐 지급이 됩니다. 문의는 어르신복지과 339-1357,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번 없이 129,
135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한 일상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이외에도 맞춤 돌봄으로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어르신 안전을 확인합니다. 어르신복지과 339-1639번,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070-4800-6921번, 효림제가 노인지원센터 313-512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복지 서비스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세요. 테마 플러스 셋, 면역력을 키우는 건강체조. 면역력도 기르고 뻣뻣해지는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법을 시니어 홍보 모델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반드시 모든 동작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우선 상체 유연성을 평가합니다. 선 자세에서 한쪽 팔을 어깨 위로 넘기고 한쪽 팔은 등 뒤로 넘겨 양손이 맞닿게 해서 중지가 닿는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하체 유연성 평가. 의자를 준비하고 의자 앞쪽에 앉아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발목이 직각이 되게 합니다. 등을 펴고 상체를 편 다리 쪽으로 굽히면서 손이 닿는 지점을 평가합니다. 유연성 평가 후에 체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작 고양이 자세와 이어지는 덩키킥 동작입니다. 먼저 고양이 자세. 매트 위에 양 무릎을 바닥에 닿은 채로 엎드려 팔은 어깨 너비,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버리고 팔과 허벅지는 바닥과 수직이 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고 이때 시선은 배꼽을 봅니다. 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몸 안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동작 덩키킥은 앞선 고양이 자세에서 내쉬는 호흡에 한쪽 다리를 뒤로 멀리 뻗습니다. 최대한 뻗어 올린 자세에서 정지 후 정지 자세로 6초 유지. 같은 동작을 양쪽 다리 모두 20회씩 반복합니다. 세 번째 동작 대흉근 늘리기와 이어지는 네 번째 동작 팔굽혀펴기입니다. 세 번째 동작, 매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고 상체를 숙이면서 양손을 멀리 뻗어 어깨를 늘립니다. 자세 그대로 상체를 내려서 어깨와 대흉근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동작 팔굽혀펴기는 엎드려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댄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같은 동작을 20회씩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 동작 기마 자세에서 팔 모으기와 여섯 번째 동작 팔 모아 들어 올리기입니다. 먼저 선 자세에서 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는 기마 자세를 취합니다. 기마 자세에서 두 팔을 앞쪽에 모아 밀착시킵니다. 여섯 번째 동작 팔 모아 들어 올리기는 기마 자세에서 모은 팔을 내쉬는 호흡에 하늘 방향으로 쭉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20회 반복합니다. 유연성 체조로 어르신들 건강 꼭 챙기세요. 서대문 뉴스룸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진 속 위생장갑을 끼고 책상을 정리하고 닦는 손길과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상은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대문 구민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 근무지는 서대문구청 각 부서 사무실과 현장 및 동주민센터입니다. 5월 8일부터 28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 20일간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경제과 339-1696과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생활백서. 서대문 도서관에서 안산 자락길 구간의 안산 자락길 신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곳은 서대문구 연희동 산 2, 3번지 일원으로 지난 4월 20일에 개통이 됐는데요. 개통된 구간에는 데크로드, 데크계단, 북카페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은 책이 있는 도서관이라 쓰인 야외 책장과 바로 앞 소나무 아래에 앉아서 책을 보며 쉴 수 있는 나무 책상과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깔끔히 조성된 뒤쪽 길엔 구민들이 이미 활기차게 산책 중입니다. 2020년 6월 구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만 55세 이상의 구민을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블로그 제작 및 운영과 사진 편집, 컴퓨터 활용 등 총 9개 반이 운영될 예정이며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정보화 교육 사이트에서 강의 시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니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은 방문 및 전화, 전산 정보과 3149-833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의회 소식. 제259회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서대문구 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긴급히 4월 22일부터 3일간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약 226억 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외에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서대문 마당이었습니다.